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국립공원, 내셔널파크와 국립공원 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국립공원에 꽤나 관심이 많아서 몇년 전부터 미국 국립공원을 전부 다 가보자는 버킷리스트를 정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미국 국립공원에서 제 나름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2023년 7월 27일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의 수가 총 63군데입니다. 제가 처음 버킷리스트를 정했을 때가 이제 2015년인데, 이쯤만 해도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수가 59군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8년 정도 기간 동안에 총 4군데가 추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미국 국립공원은 두 군데를 제외하고 다 미국 50개 주에 소속돼 있는 국립공원들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미국 영토에 속해져 있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미국령 사모아 섬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1군데의 경우 중 제일 많은 양의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주가 무려 9개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이고, 캘리포니아 다음으로는 이제 알래스카 주가 8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타주가 5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은 콜로라도주가 4군데의 국립공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순서로 이제 가는데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50개 주 중에 이제 국립공원이 아예 없는 주들도 있어요. 이런 주들 뭐 예를 몇개 들어보자면 이제 뉴욕주가 있고, 뭐 뉴저지주가 있고, 버몬트주가 있고, 뉴햄셔주가 있고, 매사추세츠주가 있고, 로드아일랜드주가 있고, 델라웨어주가 있고, 뭐 이렇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동부 쪽에 다 위치해 있는 주들이고요. 이제 뭐 서부에서는 이제 아이다호주가 이제 국립공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테크니컬리는 이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옐로스톤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아이다호주에 속해 있어서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95% 가량이 와이오밍 주에 있고, 그 외에 이제 3% 그 정도가 이제 몬태나 주에 속해 있고, 뭐1% 남짓한 부분만 아이다호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이다호주에 뭐 속해 있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모호해서 아이다호주에 국립공원이 없다고 그냥 말을 그냥 평상적으로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아무튼 한국에서 제일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이제 지리산이죠. 미국의 경우는 이제 단순히 미국 제일 첫 번째 국립공원을 떠나서 세계 제일 첫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이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이제 무려 1872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한국어로 치면 뭐 조선 고종 시절 정도 되겠네요. 이 공원의 대부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와이오밍 주에 속해 있고, 극히 일부분 이제 몬태나주와 아이다호 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주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인데, 이렇게 여러 개 주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들이 뭐 옐로스톤 말고도 이제 그레이 스모키 마운틴 뭐 이런 국립공원들이 있어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델라웨어 주라든지 뭐 로드아일랜드 주 같은 주보다는 크기가 더 커요. 그럴 정도로 그 공원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일단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옐로스톤보다도 크고요. 이제 미국 국립공원 전체로 따지면 알래스카 주에 있는 랭고 세인트 엘리아스라는 국립공원이 제일 큰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거긴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이 공원이 워낙 이제 방대한 사이즈고 또 이제 가기도 쉽지가 않은, 접근성이 쉽지가 않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행 플랜을 짜야 될지 감도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방문을 많이 해야 하는 국립공원으로 탑5를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5위가 메인주에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 4위가 콜로라도주에 있는 라키마운틴 국립공원, 3위가 유타주에 있는 자이언 국립공원,
2위가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캐년 국립공원, 1위가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인데요.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제 걸쳐 있는 그레이스모키 마운틴스 국립공원입니다. 자, 국립공원의 설명에 덧붙여서 국립공원청,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청은 미국 내무부 소속으로 1916년 8월 25일에 창설되었습니다. 국립공원청에는 단순히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내셔널 파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공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알려드리자면 내셔널 마뉴먼트, 내셔널 메모리얼, 내셔널 배틀필드, 내셔널 히스토리컬 파크, 내셔널 프리저브, 내셔널 레크리에이션 에어리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유니트들이 이제 이 내셔널 파크 서비스 안에 있는 공원들입니다. 현재 국립공원청 사이트를 보니까 국립공원청에 속해 있는 공원의 수가 무려 425군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424군데였는데 요 얼마 사이에 한 군데가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곳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나 혹은 미국에 계시지만 국립공원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미국 국립공원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알 만한 곳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뉴욕시에 있는 자유여신상, 스태츄 오브 리버티 내셔널 마뉴먼트라든지 아니면 바위에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곳으로 유명한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마운 러시모어, 즉 마운 러시모어 내셔널 메모리얼 아니면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관광 가시는 샌프란시스코 이제 도시에 있는 금문교와 그 주변을 이제 관리 중에 있는 이제 골든게이트 내셔널 레크리에이션 에어리어 등이 있어요. 아, 참고로 국립공원도 앞서 살짝 언급드렸듯이 숫자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려 4개의 국립공원이 새로 지정되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미주리 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알치 국립공원인데 이것은 이제 원래는 제퍼슨 내셔널 익스펜션 메모리얼이라 불렸다가 이제 내셔널 파크로 바뀌었고 뉴멕시코 주에 있는 와이센스 국립공원 여기 사진 찍으러 많이들 가시는데 전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립공원이 되기 전에 내셔널 마뉴먼트였고요. 그리고 인디애나 주에 있는 인디애나 둔스 이제 내셔널 파크 여기는 이제 내셔널 파크가 되기 전에 이제 내셔널 레이크 쇼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뉴 리버 골지 내셔널 파크. 여기는 이제 내셔널 파크가 되기 전에는 이제 내셔널 리버였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오래된 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국립공원 여권 요 앞에 보시면 이제 내셔널 파크 패스포트북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 보물처럼 맡기는 이제 국립공원 여권을 보면서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국립공원 여권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해봤네요. 제가 이걸 이제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제 것과 같은 이제 버전 여기 보시면 2016년 내셔널 파크 서비스 센테니오 에디션이라고 돼 있죠. 이런 버전이 이제 온라인상의 가격을 보면 20불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립공원청에 속해 있는 공원의 뭐 비지터 센터에 위치한 이제 기프트샵, 북스토어에 가보시면 이런 국립공원 여권을 다양한 사이즈 판매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조그만한 사이즈고요. 뭐 이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 패스포트북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 국립공원 10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2016년 7월 3일날 제가 메인주에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 방문한 당시에 친구 추천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국립공원을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런 여권 도장 찍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이걸 구매하면서 제 안에 감춰져 있던 이제 도장 깨기 욕심이 싹튼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국립공원청 소속 공원에 갈 때마다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100군데가 넘는 곳에 도장을 지금까지 획득해 왔어요. 개 중에 국립공원은 50군데를 모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이 총 63군데가 있으니까 13군데만 더 모으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보이는 이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미국 지역 구별을 해놓은 총 9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9군데를 보면서 그 9구역에 속해 있는 국립공원들을 이제 좀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North Atlantic Region이라고 이제 북대서양 지역, Mid Atlantic 지역, 이제 Region, 이제 뭐 중대서양 지역, National Capital Region, 이제 수도권 지역이 되겠고요. Southeast Region, 이제 동남 지역이고요. Midwest Region, 중서 지역, Southwest Region, 남서 지역, Rocky Mountain Region, Rocky Mountain 지역이고, Western Region, 이제 서부 지역이고, Pacific Northwest and Alaska Region, 이제 북서 태평양, 그리고 알래스카 지역. 이렇게 총 9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도장 찍은 걸 이제 보시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North Atlantic Region. 북대서양 지역. 자, 북대서양 지역에는 총 7개의 주가 속해져 있어요. 뉴 잉글랜드와 뉴욕인데요. 현재 이 지역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단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메인 주에 있는 이제 아카디아 국립공원이 유일한데요. 여기 이렇게 설명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드디어 도장 찍은 것입니다. 이제 아카디아 국립공원 제가 도장 찍은 건데, 이 아카디아 도장 찍어놓은 것 외로도 이제 다른 국립공원청 소속의 이제 공원들 도장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tatue of Liberty National Monument라고 해서 이제 2018년 9월 30. 물론 그 전에도 가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도장을 찍으러 간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세갈모어 힐 이제 NHS가 이제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26대 대통령 디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제 저택을 이제 보존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 지역 이제 중대서양 지역인데요. 여기는 총 6개의 주가 포함되어 있고 국립공원은 아까 전보다 한 군데가 더 많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국립공원인 버지니아 주의 이제 셰넌도어 국립공원이고, 이제 다른 한 군데는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뉴 리버 골지 국립공원입니다. 아, 도장뿐만 아니라 공원마다 이제 요런 스탬프를 또 구매가 가능한데요. 모든 곳들을 다 구매하긴 그렇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그때 의미가 있는 곳들은 몇 군데 이렇게 구매해서 부착해 놨습니다. 어차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스탬프를 붙이면 도장을 찍을 공간이 남아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지역. National Capital Region. 다음은 이제 수도권 지역입니다. 워싱턴 DC를 말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짜잘한 지역들을 이제 포함된 지역인데 뭐 9개 지역 중에 가장 조그마한 지역이죠. 여기 이제 내셔널 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모리얼들이 이제 개별적 도장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내셔널 몰만 돌아보는 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아무리 많아도 한두 시간 안에는 다 돌아봅니다. 근데 이제 그 한두 시간 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도장들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장 자체만 놓고 보면 여기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웃긴 거는 이 많은 도장들 중에 국립공원은 없습니다. 국립공원청에 속해 있는 공원들일 뿐이죠.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지역은 동남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요. Southeast Region. 자, 여긴 좀 국립공원 수가 많아져요. 총 8개의 주와 크게 2개의 영토로 분류되는 지역이에요. 이제 그 8개 주 중에 6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먼저 켄터키 주에
메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이제 동굴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까 가장 많은 연간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던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걸쳐 있는 그레이 스모키 마운틴스 국립공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콩가리 국립공원,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모두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곳으로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여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있죠?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과 비스케인 국립공원, 그리고 11번 드라이 토르투가스 국립공원입니다. 드라이 토르투가스 국립공원에서 살짝 더 설명을 드리자면, 플로리다 최남단에 있는 키웨스트에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69마일을 서쪽으로 가면 나오는 섬이에요. 자, 이렇게 도장들이 있어요. 이건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 가면 나오는 도장입니다. 자, 다음 지역. 중서부 지역인데요. 지금 요번에 설명드리는 총 9개의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 10군데의 주가 있어요. 다만 국립공원의 수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5군데밖에 안 되는데, 흔히들 이제 미국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스킵하시는 경우가 많죠. 시카고를 제외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5개의 국립공원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시간주에 있는 이제 아일 로요 국립공원, 요 위쪽에 있어요. 캐나다 근처에 있죠. 이제 5대 호 중에서 가장 큰 호수인 레이크 슈퍼리어 이제 끝 가장자리 쪽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제 보여저 국립공원이라고 요 끝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주에 이제 카야호가 밸리 국립공원 요쪽에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국립공원으로서 이제 납득을 못 하겠는 미주리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알치 국립공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카고 지척에 있는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 둔스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에 레이크 미시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게이트웨이 알치. 도장들을 보실 수 있고, 자, 다음 지역 사우스 웨스트 리즌, 이제 남서 지역이요. 이곳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가 여기 있고, 다섯 번째로 큰 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주는 텍사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큰 주는 뉴멕시코가 되겠습니다. 무려 이제 국립공원 수는 5군데 이르고, 여기 지역에 있는 주 숫자도 5개니까 1대1 비율이네요. 처음으로. 1대1 비율입니다. 뉴멕시코주에 이제 국립공원이 2군데가 있어요. 이제 와이센스 국립공원 있고, 이제 여기쯤 되겠고, 그 다음에 칼스벳 캐버ns, 또 다른 동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의 국립공원이 2군데 있는데, 그 칼스벳 캐버ns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여기 과랄로페 마운틴스, 이제 텍사스 최고봉이 위치해 있는 국립공원이고, 요 멕시코랑 국경 지역에 있는 빅벤드 국립공원,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하는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칸소, 이제 핫스프링스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공원인데, 그냥 도시 전체를 국립공원이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그냥 뭐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경주 국립공원 정도 되겠네요. 역사 유적지가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자, 핫스프링스 국립공원까지 총 5군데 국립공원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이제 도장 찍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무려 3군데나 스탬프를 제가 붙여놨네요. 자, 넥스트 업. 아마 미국 여행 해보신 분들 중에 이제 자연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 락키 마운틴 리진입니다. 락키 마운틴 지역. 이 지역에는 이제 총 6개의 주가 속해져 있고, 국립공원의 수는 무려 15군데나 있습니다. 공원 수가 주 숫자의 두 배를 넘어가네요, 이제는. 드디어 일단 몬태나주의 글레이시어 국립공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위쪽 끝자락에 있어요. 이 공원은 이제 캐나다랑 접경해 있는데, 이 공원의 특징 같은 경우는 글레이시어 국립공원이 미국에 있고,
또 이제 그 위쪽에 캐나다로 넘어가면 그 지역도 또 국립공원이요. 캐나다 내에서. 그래서 이제 국경을 놔두고 국립공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그런 특이한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오밍에 이제 국립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저 끝자락에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그랜드 티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스 다코타에 있는 요 디어드로 루즈벨트 국립공원, 미국 26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국립공원이 있고, 사우스 다코타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배드랜즈 국립공원하고 윈드 케이브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동굴 자체로만 국립공원으로 형성된 곳이 총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세 번째, 설명드리는 곳 중에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에 네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그다음에 이쪽에 블랙 캐니언 오브 더 코니슨, 이쪽에 그레이트 샌둔스 국립공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메이사 벌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요 메이사 벌디 같은 경우는 역사 유적지라고 보는 게좀더 맞는 곳이에요. 예전에 원주민들이 절벽에서 살던 곳들을 유적지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런 곳들이 미국 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뉴멕시코의 밴디얼리얼 내셔널 마뉴멘트 같은 경우가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좀더 규모가 크고 좀더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국립공원이 된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투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이제 투어하는 게좀 굉장히 유니크해가지고 한 번들 가보시면 좋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타주가 있죠. 유타주에 있는 국립공원 다섯 군데가 이제 그랜서클 투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들 이제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일 거예요. 이제 그곳들이 자이언 국립공원 있고,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이 있고, 캐피럴 리프 국립공원 있고, 아치스 국립공원, 그리고 캐니언랜즈 국립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무려 15군데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장들이 있어요. 옐로스톤. 자, 다음 지역. 이번에는 웨스턴 리전,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지역에는 총 4개의 주와 크게 두 개의 영토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 그리고 미국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큰 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조그마한 주 중에 하나인 하와이와 기타 짜잘한 영토들, 뭐 사모아, 괌 같은 경우들을 뭐 빼놓고 봐도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속하죠. 일단 세 번째로 큰 주는 뭐 캘리포니아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네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네바다주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여기 그레이 베이슨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에 총세 군데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제 뭐 워낙들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랜 캐니언 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Petrified Forest 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와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국립공원이 많은 주 캘리포니아 총 9개의 국립공원인데요. 위쪽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이고요, 라센 볼케닉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피노클스 국립공원이 있고요. 여기 이제 두개 붙어 있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위에 쪽이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 아래쪽이 스코어야 국립공원이고요. 여기는 데스밸리 국립공원. 그리고 여기 이제 섬으로 되어 있는 여기 국립공원인데, 여기 이제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국립공원이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이제 무한도전 때문에 이제 유명세를 많이 탔던 이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 가본 국립공원인데요, 여기는 하와이에 이제 국립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제 그두 군데 이제 국립공원이, 하나는 하와이안 볼케노 국립공원이고 또 다른 곳은 이제 할리아칼라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칸 사모아도 국립공원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려 16군데나 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4개의 주와 2개의 이제 영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탬프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서 태평양과 알래스카 지역이에요. Pacific Northwest and Alaska Region. 여긴 총 4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국립공원 8군데는 제가 아직 못 가본 곳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요. 그 중에 북미 최고봉이 있는 드날리 국립공원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죠. 6,0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최대 크기의 국립공원인 랭고세인 일리어스 국립공원이 있고, 게이츠 오브 아르틱 국립공원, 글레이셔 베이 국립공원, 캣마이 국립공원, 퀸하이 피어드 국립공원, 커벅 밸리 국립공원, 그리고 레이크 클라크 국립공원, 이렇게 총 8군데가 있습니다. 여긴 많은 곳들이 국립공원이면서 국립보호구역, 내셔널 프리저브로 같이 지정되어 있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 다음은 이제 워싱턴주로, 워싱턴주에는 총 3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이 방문했던 50개의 국립공원 중 가장 사랑하는 국립공원, 올림픽 국립공원이 여기 이제 33번이고요.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가장 높은 산 마운트 레이니어가 속해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 국립공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스 캐스케이즈 국립공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노스 캐스케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글레이셔를 갖고 있는 국립공원으로도 유명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건 주에는 국립공원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 22번 여기가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도 유명하죠. 뭐 느낌이 뭔가 이제 백두산의 천지 느낌도 나는 그런 이제 분화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호에는 국립공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옐로스톤이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여기 어딘가인데 뭐1% 남짓되는 부분 때문에 뭐 국립공원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뭐 없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올림픽 내셔널 파크. 여기들은 이제 제가 다 알래스카를 위해서 비워놓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개 지역을 모두 살펴보셨고요. 패스포트북 제일 이제 뒷면에 보시면 여기 Additional Cancellations라고 되어 있는 추가로 도장을 더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국립공원 자체가 이제 특정 지역에 편향되어져 있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이쪽에 찍은 공원들이 뒤쪽에 몰려 있기도 하고 국립공원에 속해져 있지 않은 국립공원청 공원들 도장들도 여럿 여기다가 제가 찍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마운트 러시모어가 있죠. 뭐그 외로도 뭐 남북전쟁 첫 전쟁 이제 시발점이 되는 이제 포트 섬터 같은 경우 뭐 남북전쟁지 중에 하나 이제 캐네소 마운틴 내셔널 배틀필드 뭐 그런 곳도 있고 여기 캐나베로 내셔널 시쇼어 여기 물이 굉장히 맑아요. 플로리다에 있는 곳인데 뭐빅 사이프러스 내셔널 프리저브 여기도 이제 플로리다 저기 에버글레이즈 북쪽에 있는 공원이에요. 뭐 터스키게어맨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 여기 제가 가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에요.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뭔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에어맨들 저도 한 명의 에어맨으로서 굉장히 여기에 감명 깊게 갔던 곳입니다.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곳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곳들이 이제 국립공원 아니지만 이제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속해져 있는 유니트들에 대한 이제
도장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몇몇 군대들은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찍어놓은 이제 국립공원들이 있어요. 뭐 여기 피너코스 국립공원,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센볼케니 국립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와르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것. 그 레드우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락키 마운틴 지역에 속해져 있는 그랜드 티탄 내셔널 파크, 또 와이오밍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유타주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캐년랜즈 국립공원도 있고, 그레이센 둔스 콜로라도에 있는 곳이고, 메이사 벨디 아까 전에 뭐 유적지라고 말씀드렸던데 아르치스 국립공원, 캐피럴 리프 내셔널 파크, 유타에 있는 곳,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공원 여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사람 심리를 겨냥한 여행 상술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서 이런 거 모으는 걸 이제 거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은근히 미션 클리어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도장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희열이 대폭 상승하기도 해요. 이상 미국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 여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로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설명이 아닌 액션으로 다시 자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